10월 7일 수요일 오늘의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침에 해가 뜹니다. 또한 저녁에 해가 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못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시 더 자고 싶다, 졸립다, 힘들다, 일하기 싫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은 해가 뜨는 것은 동쪽이고 해가 지는 것은 서쪽입니다. 이것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바울과 실라 그들은 깊은 감옥에서 늦은 밤에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은 늦은 밤, 이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입술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마음껏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이 나올 때 중단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해야 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장차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큐티할 때도 또한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함으로 근심 걱정이 떨쳐나가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불평불만이 떨쳐나가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